그 저희 소니의 모델러가 한 지금 한 스물 몇명 정도 있어요. 모델러가 스물 몇명 정도 있는데 VFX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. VFX 친구들이 한 다섯 명 내외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우선 다 꾸려나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람이 필요하다, 급하다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터 아니 뭐지 그 애니메이션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몇 명을 우리가 끌어와가지고 나 예예예 필요해 이렇게 해서 한번 딱 끌어와가지고 이제 같이 와 하면서 일을 끝내고 다시 그 친구들 애니메이션 돌아가고 우리는 나머지 이제 잔업 작업하고 그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잠깐 이제 릴렉스할 겸 어떤 걸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해서 우리가 100%의 힘을 기여해야 된다 그러면 모델러를 하겠다 그럼 모델러 90% 남은 10%가 이제 뭐 텍스처링, 렌더링, 라이팅 그런 거가 이제 딱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. 굳이 뭐 다른 거를 열심히 하실 필요 없어요. 차라리 그 시간에 모델링에 좀더 힘을 쏟아라. 그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FX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. 킹콩이 약간 이렇게 우직할 때 손가락 있는 아무래도 손가락이 있는 부분부터 부서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근데 그렇게 만드는 건 FX에서는 살짝 무리가 있었어요.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지금도 제가 그 근래에 약간 부셨던 거는 스파이더맨 파프롬에서 드럼 부시는 거하고